자, 우리 대주님이 원래 이동이 자꾸 하고 싶으세요.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도 이동수가 들어왔고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동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뭔가 집을 옮기든, 직장을 옮기든 옮기셔야 했었고요. 그래서 옮기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내가 좋은 직장이 있으면, 정말 안정된, 좋은 게 아니라 안정된 직장만 있으면 어디론가 이동을 하시고 싶으세요. 근데 지금은 직장을 이동하시면 안 되세요. 내년까지만 기다리세요. 올해는 직장 이동 없습니다.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필요한 신분인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딘가에 내가 이런 무당집이라도 오셔서 내가 절이라도 좀 하고 내 마음을 좀 털어놓고 내 마음을 좀 펴놓고 울고라도 싶은 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내가 남자다 보니 참고 살아야 된다. 내가 남자다 보니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꾹꾹 누르고 가다 보니 내 마음속에 화가 차고 울기가 차서 이게 언젠가는 꼭 폭발할 화산처럼 울렁울렁울렁거리고 있는 걸 내가 꾹 누르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가정 안에서도 편안치가 못하다 그래. 한두 부부가 한 궁에 살고 있지만 한 궁에서 그냥 남이야. 남처럼 살고 있지. 내 우리가 막 알콩달콩 사이좋게 이게 없어요. 내가 등을 돌리고 살고 있고 한 침대를 쓴다고 해도 등을 돌리고 주무셔야 되고요. 내가 와이프에 대해서도 이제 마음이 자꾸 거리가 생기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해보려고 노력을 거듭하다가 이제는 그 노력마저도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다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다 그러셔. 근데 죄송하지만 부인 괜찮으세요? 두 부부 사이가? 뭐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없는데 성격이 좀 많이가 차이 나서 와이프는 약간 조심스러운 성격.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뭐한번더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두 생각해보고. 부부가 지금 알콩달콩이 아니라 삐거덕삐거덕 벌써 소리가 나고 그건 그런 마음의 있었습니다. 관계가 벌써 틀어져 있는 사이시잖아요, 지금. 네. 우리 기준님을 보자면요, 우리 기준님도 고지식이 고지식이 고집이 말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못할 거면 그냥 해주든지. 네.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도 아니야. 내가 안 하면서 내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뭐할 것도 아닌데 죽어도 못하게. 그럼 또 우리 대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해서 알았어 하고 이렇게 몰래 하는 성격도 못 되시고 그러다 보니 내가 마음의 병이 더 점점 깊어져요. 남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울증이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셔요. 내가 지금 여기서 툭 건드리면 누군가가 나를 툭 건드리면 눈물이 확 쏟아질 만큼의 우울증을 내가 갖고 내 울기와 하기를 갖고 계셔. 근데 참 바르게 살아오셨고요. 정말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고 되게 열심히 잘 살아오셨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근데도 내가 내 눈앞에서 항상 기회를 놓쳐야 되고 지금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기회가 두 번, 세 번을 내가 놓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동은 하지 마시고요. 원래는 내년까지만 기다렸다가 이동하시고요. 근데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7월 말에. 뭐 불가항력적이라고 하긴 그런데 제가 그냥 더 이상은 못 버티고 버티세요. 이미 끝나버려서 이미 끝나버려서 지금 뭐 찾아주는 사람한테 가기로 했는데 네. 거기서 지금 뭐 대표라 그러죠? 대표는 제발 와달라 지금 와서 같이 하자 이건데 거기 일하는 중간 부분에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벌써 이렇게 가셔도 여기 오래 못 계세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길어봐야 6개월이에요. 네 2, 3개월입니다.
가시면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네. 근데 버티다 버티다가 그러면 6개월까지는 버티시겠지만 못 버티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내년까지 시간이 붕 뜹니다. 네. 결정을 하기 전에 차라리 점을 보시고 네.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섣부른 감이 있었고 내가 네. 욱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네. 내지른 게 있다 보니 주서 담지 못해서 나와 밀려 나와 버렸구나. 원래는 한 달 전쯤에 제가 이걸 보기로 했었는데 네. 날짜가 전혀 계속 안 나오더라고. 원래 비어 있던 날짜였는데 회사에서 이상하게 그날 저를 계속 찾더라고요. 그래서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려서 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제 오늘 생일날 이게 딱 날짜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혹시 그거 말고 그냥 다른 거를 한번 여쭤볼까 이런 생각도 했고 네네. 직장은 엎질러진 무리고 네네. 그래서 이제 가는 곳에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계속을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쪽을 지금 또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서비스나 이쪽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사람 상대하는. 네. 내가 사람한테 있잖아요. 말을 되게 신뢰 있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시고요. 내가 이렇게 뭔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이해를 잘 시키시는 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유일하게 내가 이해를 못 시키는 사람이 우리 기주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다 내가 말을 하면 다 넘어오거든요. 네. 근데 안 넘어오는 분이 우리 기주님이세요. 네. 내가 이혼도 생각해봤다 그래. 그렇지만 또 자식이 있으니 내가 또 한번 꾹 참아보고 꾹 네. 참아보고 근데 잘못하면 내가 이제 못 산다 소리 하셔. 내가 아니고 우리 기준님이. 그러니 두 부부가 원래 내년까지 잘 버티세요. 안 그러면 이별 공방까지 이별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참고 이해하고 꾹 참고 사실 것 같으면 사시고 네. 아닌 것 같으면 두 분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으세요. 왜냐하면 나한테 계속 태클이야. 내가 뭔가가 하려고 하면 태클이고 내가 봤을 때 우리 대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클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무턱대고 무조건 일단 안 돼, 안 돼가 있으세요. 네.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시작을 할 때 100% 성공을 앞을 두고 일을 시작 못합니다. 마음은 다 100% 성공이지만. 네. 근데 우리 기준님은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봐야 되고 계속 두들겨, 깨질 때까지 두들기는 스타일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 두들기다 보면 깨지고 못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속이 터져. 근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 그쵸. 아이고. 그게 이게 지금 제 생일 기준으로 네. 저랑 마음을 터놓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 그냥 정리돼 있죠. 정리한 게 다 돌아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좀 20년 알고 있던 동생도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 서로. 서로 이제 마주칠 그게 어에 없는데. 네. 좀 나쁜 건 이제 친구가 없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답답하고 뭐 집적으로도 이제 이사를 또 가게 되면은 이제 가장이니까 이제 그 네. 대출비를 갚아야 되는데 아 이사 오셨어요? 이사를 한 번 더 갑니다. 네, 한 번 더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빚을 늘려서 사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살고 싶은데 이제 와이프랑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저랑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너랑 나랑 이제 찢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과정인데도 계속 밀고 있어서 그냥 가자 했는데. 이 계통 일을 하려면 이제 그 돈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게 이제 너무 답답해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될지 몰라서 이것 때문에 지금 온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이제 와이프랑 기존에 있었던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셔서 서비스 직종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시려고요? 서비스업 지금 하시는 이동하시려고 하는 게 어떤 직장으로 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세요? 지금 이동하는 건 똑같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외동월 쪽에 좀 종사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저랑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꾸 이게 태클을 들어오시는 분이 계셔서 억지를 부리고 계속 그냥 그걸 참고서 지금 1년 6개월 일을 했는데 또 계속 그러시니까 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그는 뭐난 모르는 일인데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시냐 그래서 책임지고 나가라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됐는데 이제 또 같은 업종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저는 이 업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애기들도 이제 뭐 가르쳐는 해야 되니 가르치긴 해야 되니까 금액이 안 돼서 이제 장사 쪽으로 이제 눈을 많이 봤었는데 이게 뭐 차리려고 하면은 마지막에 떨어지고 같이 일했던 분이 뭐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근데 뭐 월급도 이 정도만 받고 일을 시작하겠다 근데 준비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분들 너랑 못하겠다 너랑 못하겠다 이렇게 빠져버리니까는 뭐 답답하고 그래서 잘 되는 데는 내가 못 들어가고, 네 들어가려고 하면 남이 나를 밀어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일단 옮기기로 하신 곳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일단 가정에서 월급은 나와야 되니까, 일단 가셨다가 거기서 3개월 정도 안에 나오실 거예요. 내가 다시 어딘가로 이동을 하시든, 내가 장사를 가든,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세요. 내가 장사를 할 거면 어떤 걸할 것이며 내가 얼마의 투자금을 갖고 어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막연한 게 있으세요. 우리 대주님이. 내가 하고 싶다만 있어요.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이동을 하시려면 내가 만약에 지금 어디로 가고 싶고 무슨 종목에서 어떻고 여기 유동인구가 정도가 되니 내가 여길 들어가겠구나. 그게 없으세요. 그 틀을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이제 그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서 네가 이거 하고 싶으면은 내가 도움을 줄게 이거 6개월만 좀 바짝 배워서 네가 하는 것도 괜찮다 해서 이제 그걸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못 버티시는 거죠. 이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는 내려놓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겨서 그래서 사람을 알아봐서 내가 6개월 배울 걸 사람으로 메꿔서 내가 그걸 배우자 또 이것도 이제 와이프가 이제 또 막아버리니까 근데 와이프가 하자는 것만 따라가실 거예요? 길이 있었는데 지금 처남이 요리를 할줄 아는데 저랑은 죽어도 못한다고 하니까 같이 하지 마세요. 네. 우리 대주님도 힘드세요. 처갓집하고 엮이시면. 우리 와이프랑 계속 티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처갓집까지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세요. 우리 대주님이.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말을 팍 뱉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어떻다 저렇다 따지는 성격이 못 돼. 좋은 게 좋은 거고. 아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뭐. 그럼 여기 속에 자꾸 화가 쌓이고 자꾸 막내 혼자 속병만 앓고 소갈이만 하신단 말이죠. 내가 꿈도 많고, 내가 욕심도 많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펼쳐질 곳이 없으세요. 정말 펼쳐야 될 곳에서는 계속 태클이 걸리는 거야. 와이프한테서 태클이 걸리고. 근데 내가 남한테 투자의 도움이 아닌, 남한테서 내가 기술만 배워온다면, 투자는 내 걸로 가서 가셔야 돼요. 누군가의 투자를 바라지 마세요. 투자가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만약 기술을 배우는데 두 달, 세달 내가 집에 월급을 못 갖다 줘도 버텨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집에 그만한 돈이 없어 못 버틴다 소리는 안 나오세요. 근데 우리 대기주님이 욕심이 좀 있다 보니 불안한 싫은 거예요. 내가 그만큼 돈을 못 벌어다 줬다 소리는 안 나오셔. 근데 그 불안감 때문에 자꾸 재촉을 하니까 내가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
빨리빨리 내가 아유 다시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놓치시게 되거든요. 네.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조금 내가 몸이 벅차더라도 거기서 내가 나왔을 때 이런 걸로 해서 내가 만약 몇 달을 배워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라고 내가 스스로 플랜을 짜서 그대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 항상 해놓고도 내가 현실에 치이면 놔버리는 경향이 있으세요. 네, 그게 지금 와이프 문제만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지금 그렇게 되셔서. 아버지한테서는 내가 신뢰를 좀 많이 잃었대요. 돈 때문에 그런 게 이유가 좀 있으셨는데 저도 아버지를 그러면 안 되는 그 마음이 한켠이 있어서 계속 제가 아버지를 잡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놓으면 안 보실 것 같아요. 연을 끊고 사실 것 같아요. 네, 기준님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그래서 내 아버지니까 그냥 끝까지 안고 가보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제 고모들이나 이제 큰 집 식구들이랑은 이제 연락을 아예 다 끊어버렸거든요. 그 실수 한번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제가 사과받아야 될 일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사과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이제 부담을 뭐 부담이라고 하긴 그렇고 제가 할머니 산수를 제가 하겠다 그냥 벌초나 뭐 이런 거 제가 관리하겠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한 점도 있었고 마지막에 터진 게 이제 제 자식한테 그냥 그렇게 해버리니까는 제가 그 사촌들이죠. 사촌들 손을 제가 먼저 놓게 됐는데 어차피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냥 내 혼자 그렇게 해서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까지 연을 끊기는 끊지는 마세요. 아버지랑은 끊지는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려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뒤에 가족사는 여기 끄고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동은 이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준비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와이프하고도 내가 이미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다마는 제가? 와이프도 벌써 문을 닫고 두 부부가 한 궁에서 그냥 정말 자식 때문에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어떻게 다시 한번 관계 해보고 또다시 해볼까에 엄두가 안 나셔 대주님이 그러니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잘 해보셔서 내가 잡고 갈 것 같으면 끝까지 잡고 가셔야 돼요. 못 나요. 잘 성격이 내 거라는 내 가정 내 이게 되게 소중하신 분이다 보니 이 이혼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크세요. 못 놓고 가고 내가 끝까지 어떻게라도 한번 이렇게 끌고 가보려고 하는데 자꾸 삐그덕거리면서 내가 밖에서도 힘든데 집에 와서까지 힘드니 내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우울해. 우울감이 들어오고 내가 자꾸 좌절감이 생기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자꾸 막 이렇게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어디라도 내 마음 안정 찾을 곳을 찾아서 여기서 이런 곳에 와서라도 절도하고 사시면서 내가 내 마음의 화를 좀 내리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네. 그리고 내 얘기를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아유 고생했다 이렇게 토닥토닥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게 우리 대주님이세요. 네. 다른 거 필요 없잖아. 아유 오늘 하루 고생했어요. 이 한마디가 우리 대주님한테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리는 말인데 우리 기주님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셔. 그러다 보니 서운한 거고. 그죠? 네. 그러니 그렇게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